예술가로서 세상한테 줄수 있는 선물은 꾸준히 작업을 하면서 작업에서 나오는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제일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30년 산 이슬기라는 작가입니다. 추석이 설날과 함께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추석하면 떠오르는 게 화가이신 아버지께서 저한테 추석 때 선물로 주신 부채입니다. 차례를 지냈었는데요. 한가위상으로 올린 색색깔의 차린 음식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가족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했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물 받았던 이불이거든요. 지금 잔치를 생각하게 하는데 색색깔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요거를 본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불 안에는 꿈도 있고 사랑도 있고 태어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속담을 문양에 넣어 이불로 덮고 자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향수를 주지 않을까요? 작업에서 나온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제일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물을 준다는 데 의미를 주지 않고 하고 싶을 때 그냥 주는 거, 그리고 또 나누는 기쁨, 그런 게 재밌고